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B O oh. Guest, be our guest. Be When our guest. Our guest. Be our guest. Yeah. Yes, Beauty and the Beast. Wow. Good morning, everybody. Good morning. This is your host Kim Yopol. Laura Kim. And welcome to Chinchamikunyangga. Alright, 오늘은 이제 be my guest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April 4th Wednesday입니다. May 4th. 아우 oh, 죄합니다 <laughs> May. 아우 oh, 진짜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Time flies. <laughs> 왜냐면 여기 사과 보이니까 조금 헷갈렸을 는데 네, ]겠는데. 맞아요. So be my guest. Right? Mm -hmm. 내 고객이 되어주마. Mm -hmm. My, 내 고객이 되어달라고 지격하면 그렇죠 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에이 나이가 들어봤어요 이러시 분들도 계시고요 맞아요 네, 근데 야 요것도 어마어마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That's right 네뭐 그럼요도 있고 음. 뭐 그렇게 하세요도 있고 음. 예의상으로 쓸 때도 있고 기분 좋으라고 비꼴때도 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쓸 때도 있고 그리고 와 진짜 너무나 많은데 네, 네 Be My g u 를 어떻게 쓰여지는지 오늘도 쭉 한번 배울 거고요 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은좀 매우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mm -hmm.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가 문제죠?라고 하니까 음. 제가 아, 도난 차량으로 신고되었는데요. 제가 좀 둘러봐도 될까요? Your vehicle was reported stolen. May I take a look around? Uh, sure, be my guest. 네. 네 여기서는 Sure, be my guest는요. 이제 음. 환영하는 느낌이 맞아요. 네, 자 같이 우리 손님을 들어오라고 하는 것처럼 다 같이 따라볼게요 음. 아, 한번 제가 좀 차를 둘러봐도 되나요?라고 하니까 음. 어, 네, 그럼요. 초대하는 것처럼 손님을 음. 다 같이. Sure be, sure, be my guest. Sure, be my guest. Sure, be my guest. Sure, be my guest. Okay. So, mm -hmm. be my guest 뉘앙스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Let's go. Okay. So, 이제 그 제가 최근에 VR 헤드셋을 샀어요. 네. 예, yeah, Oculus라고. 오.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회사를 몇년 전에 산 건데, 어. 저도 이제 VR 세계가 궁금해서 어허. 메타버스 막 어허. 엄청 시끄러우니까. 어허. Oculus 이제 비싸요, 이거. 어허. 근데 이거 제가 한번 해봐도 되나요? Can 음. I try? Can 그러면은 I try? 어 be yeah, be my guest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어뭐 그렇게 해보세요 어, 이렇게 어, 하는데. 한번, 한번 해봐.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be my guest는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별거 아닌 거 대해서 be my guest 하지 마세요. 음, <laughs> 알겠죠. 좀 오버스러워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 힘든 문맥이 있어야 돼. 요 어킬러스 이거 몇 십만 원짜리예요. 음. 그래서 이거 좀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라고 음. 하니까 어예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음. Okay? So, 그거 참고하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네이두 번째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 있죠. Can 저기, I ask you something? 뭐좀 물어봐도 될까요? 로라, 이런 분위기 세팅 제가 깔아볼게요. 어. 물어보는 사람이 네. 분위기를 이렇게, 이렇게 깔아요. 어. 로라, 어. 그뭐 하나 좀 물어봐도 될까? Yeah, be my guest. Yeah, yeah. 뭔가, 왜냐하면 어. 지금 무거운, 아니면 힘든 질문을 하는 뉘앙스를 지금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 뭔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어, 한 번, 뭐,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얼마든지 왜, 대회 뭐든지 물어봐. 뭐, 뭐, 못뭐 물어볼 게 뭐가 맞아요. 있어. Be my g u e s t 음, 네, 환영하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또 힘든, 어려운 질문을 또 해요. 어. 나에 맞춰봐도 될까요? Can I guess how old you are? Do my guess. 환영하는 거죠 또. 어 물어봐. 뭐 나이가 별거라고 네, 이런 별, 느낌. 이거는 별거야 아니에요. 별거예요. 어. 네 별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 나이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지 않죠. 그렇습니다. <laughs> 차를 한번 운전해봐도 되나요? <laughs> 이것도, 뭐,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아, 심지어, for a spin이에요. Yeah, can I take the car for a spin? 진짜 이거를 막, 와! 이렇게 spin 하면 안 되고요. 음. 진짜 한번드라이브한번 해봐도 되나요? 라고 음. 진짜 많이 써요. 음. Can I take the car for a spin? 음흠, 음흠.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힘든 질문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음. 배려해준다는 마음으로, 음. sure, uh, be my guest.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음, 한번 해봐. 이렇게 음. 좀 환영해주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음. Okay. Uh, 앞서 배운 표현을 이제 활용해 영작해 보는 시간인데요. 어, 반디 게시판, 아 반디 게시판에 우리 mm -hmm. 진짜 미군 영어 게시판 있죠. 우리가 여러분 4번을 영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ber f o 천을 통해서요. Natural good things as a pure vitamin Bc와 so its booster 활약 세트 EBS 오디오 아까 무료 수강권 카우처를 <laughs> 선물드립니다. 예예. Yeah, yeah. a h l r i g h t So 남의 음식 보면서 찾다 보면서. <laughs> 나 이거 조금 먹어봐도 돼? Can I try some? 너무 약간 불쌍해 보인다든지, 너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면, sure, be my guest. 야, 먹어, 먹어, 먹어. 이러지. 런 그냥 불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봐도, can I try some? Yeah, be my guest. 예의상, 이거, 이 사람도 예의스럽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Uh, 조심스럽게 네. 물어보니까, 그리고 뭐 그냥 환영하게, 시원하게 그냥 대답을 해주는 게, Ok, 그러 sure be my guest, sure be my guest. 여러분, 그 접시에 이 사람을 초대하세요. <laughs> Number two, uh -huh. um, can I call him? Sure be my guest, sure be my guest. 네, 전화, 그럼 전화해. 여러분들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음.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문맥일까요? Can I call him? Sure be my guest. 이렇게 얘기하면은 음. sure be my guest 하는 사람. 이제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도 되냐고 허락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제 예의 이거 이거 허락을 받아 드는 느낌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려운 문맥이다라고 음. 여러분들 그냥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 넘버 리는 이제 노래방에서 이게 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음. 어. 저 다음 노래 제가 좀 불러봐도 될까요? Can I sing the next song? Be my guest. 그, 아, 그, 그럼요. 그럼요. 이걸 부르세요. Be my guest. Go ahead. 이거는 별거 아닌 문맥, 어, 질문이었지만, 환영해주는 음. 느낌이에요. 맞아요. 환영해주는 느낌. 환영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노래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음. 아, 그럼!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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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 알겠죠? 환영할 수 있는 거면은, 음. 예, 하는, 환영할 수 있는 행동이면은, 음흠. 그렇게, 어 그래요. 별거 아닌데도 환영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that's right. 자, 우리 김교포 앤 로라 스팁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Be my guest! 제대로 음, 쓰기인데요. 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별거 아닌 것 대에서는 피하는 게 좋다고요. 네. 좀 오버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노래하는 거는, 어? 아니, 환영할, 할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음. 근데, 펜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음. 펜좀잡게 죄송한데, 펜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은 어우! 그럼요! 쓰세요! 이거 좀 이상하죠. 좀 어색하지 않아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음. 한번 해볼게요. 동료에게 어. 펜을 빌리려는 상황입니다. Hey, uh, Laura, can I borrow your pen? Be my guest. 어, 왜 이렇게 신이 닿지왜 이렇게 오버하지? 팬, 펜, 펜. 어, 펜, 펜 하나 빌리는데 왜 이렇게 오바스럽지 <laughs> 한국말로 한 물어봐요. 너팬좀 빌릴 수 있을까? 어우, oh, 그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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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그래서, 어, 이, 네. 그, 근데, 밑에 보시면. 음, 어, 똑같...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똑같, 달라요. 똑같은 영어인데, 어. 자, 이 고객이. 음. 음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음. May I borrow this pen? 음, 이펜좀 빌릴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음, 제가 음. 어, 그럼요 고객님. 자 한국말로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그렇죠. 음. 왜요? 지금 문맥 보세요, 지금. 그냥, 네.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펜을 빌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음. 고객에게 뭔가 이제, 친절하게. 뭐 아, 그럼요. 하기, 하고 싶어가지고, 음흠. 가끔씩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분 좋으라고, Oh, be my guest!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쓸 수가 있다. 근데 네. 고객이니까 어울리고, 아까 전에는 동료이니까 조금 어색해요. 맞아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Can I borrow your pen? Be my guest!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이 예문을. 아, 어, 진짜요? 그거, 동료에게 펜을 빌리라는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문맥 맥으로 오 미국 사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미국 사전에서 악효과가 그냥 버터플라이 효펙트가 이제 블로그 강의까지 다 퍼졌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상해? 요 Can I borrow your pen? Be my guest. 이거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오케이. That's 맞아요. why, 우리가 진짜 미국 영어를 하고 네, 있는 맞아요, 겁니다. 요 여러분. 네. 자, 같은 표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색할 수도 있고, 오버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음. 정말 음흠. 누군가, 그쵸? Impress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흠. Okay, so, 관련된 표현들, bonus synonymous native expressions. Uh, knock yourself out. 하세요. 어 oh,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아주 비슷한 표현이죠. 맞아요. Yeah, knock yourself out. Knock yourself out. 어 uh, BR, 헤드셋 한번 해봐도 돼요? Knock yourself out. Yeah, knock yourself out. Uh -huh. 이것도 어울릴까요? 어 uh, Can I borrow your pen? 아니요. <laughs> 아니요. Knock yourself out. Uh, 어, okay. Okay. 呃,펜 어, yeah. 하나 빌리는데 굉장히 오버스럽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 그러세요는 좀 뭔가 이제 그 질문 물어볼 때 있죠. 음. 어,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음. 라고 할 때, Go 어, ahead. 물어보세요. 네, go ahead. 네. 그리고 물어보세요라고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것도 뭐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Fire away. fire away fire away 그 그러니까 질문 물어봐도 돼요라고 할때 어. 질문 관련된 문맥에서는 fire away 진짜 많이 써요. 맞아요. yeah fire away. Mm -hmm. okay? 뭐 그리고 펜 빌린다고 아까 물어봤을 mm -hmm. 때 can i borrow your pen 이면 러 yeah go ahead. go ahead. 굉장히 보편적으로 제일 가장 많이 쓰죠. 많이 쓰죠. Yeah, 가장 많이 쓰죠. go ahead. Mm. Yeah, yeah sure. yeah go ahead. Okay. Okay. so let's go to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닉스. let's go. 자, 여러분, be my g u 가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okay? 여러분. 약간, 어, 뭐, 좋을대로 하세요. 약간 <목소리> 이런 노앙스를 음... 가질 때도 있는데요. 좋을대로 네. 한번 해보시던지. 어, 해보, 해보세요, 어제, 어우왜 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laughs> 뭐, 다시 뭐라고요? 예. <laughs> 어이구,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이 뭐, 이런 느낌으로. <laughs> 예슨 <laughs> <무슨 웃음> 치과에서 마치 지금 덜 풀려가지고 싸우고 있나요? 네. <laughs> 자 여러분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요리를 했는데 음. 친구가 이제 놀리는 상황입니다 음. I can make better steak than this 야 내가 이거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겠다 <laughs> 자, 야 어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럼 Be my guest okay, Be my guest 야 여기서 문맥이 I can make better steak than this 라고 했잖아요 어 너보다 더 좋은 만들 수, 아, 마,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어라 보니까. 어. 내가 하면 내,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 네, 그래서 어디 한번 해봐도 문맥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네가한번 스테이크를 구워봐 그럼 그렇죠. 똑같이, 어. 다 같이 따볼게요. 라 말투 따라보세요. Be my guest. Be my guest. 다시 한 번. BBB, 따, 따라라. 해볼게요. 따라라. Be my guest. Be my guest. Be my guest. o k a so guest에서 조금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조금 비웃는 소, 어. 소리 있죠. 한번 해볼게요. <웃음> <웃음> be my b Be my g u s t Be my g u s t g u s t 원하는들은 이제 눈도 돌려 주죠. 이렇게. Be They roll guest. their eyes like be my g u s t Yeah, be my g u s t 어디 한번 해 봐.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어, 얘기를 어요 어디 수 어디, 있어요. 어디 얼마나 잘 하나 보자 그냥. 어, 네, 맞아요. 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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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이야기 네. 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네. 어, 밑에 예문을 보시면은 오늘 다이랑 어. 완전 똑같아요. 어. Driver 어, license 어, registration. 그러네요? Here you go, officer. What's the problem? 음. Your vehicle was reported stolen. 음흠. May I take a look around? 음흠. Sure, be my guest.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뒤져봐라 뭐가 나오나 한번 해보시던지 어,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냥 뿌리막이야. 어내 차를 뒤진다니까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뭐요? 차를 지금 보고 싶다고요? 아, 뭐뭐해해 해 봐요, 찾아 봐요 그러면, 에? 그렇죠 어디 한번 해보시죠. Yeah, sure, be, 다 같이 해볼게요. Sure, be my guest. Sure, be my guest. 잘 들어보세요. Sure, be my guest. Sure, be my guest. Be my guest. Be my guest. Oka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yeah, 내가 너보다 이 스테이크만 잘 만들 수 있어. I can make better steak than this. <laughs> be my guest. be my guest. okay. 한번 해 보든지. go ahead m a n 아니면 좀화나서 mm -hmm. 저기요. your vehicle your vehicle was reported stolen.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may i take a look around? <laughs> 한번 보세요. 뭐해 보세요. 해 보세요. sure. be my guest. sure. be my guest. 네. 아니면 우리가 오늘 다이얼로그 한거 할까요? 음. Mm. 다이얼로그 한 거에서는 어대분들 oh, 네, 뭐, 네, 뭐 좋은 대로 하세요. 네네 네, 네. 환영하는 느낌으로 환영하는 한, 다시 한번. 느낌? Um, Your vehicle was reported stolen. May I take a look around? Sure. Be my guest. Sure. Be my guest. Sure. Be my guest. Yeah, 이렇게 sure, 환영하는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intonation. 정말, 정말 mm. 중요하죠. Yes. 어떤 느낌으로, 내가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mm.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Okay, so let's go to today's dialogue. Driver's license and registration. Here you go, officer. What's the problem? Your vehicle was reported stolen. May I take a look around? sure be my guest driver's license and registration yep yeah, here you go officer uh, what's the problem? your vehicle was reported stolen may I take a look around? sure be my guest <laughs> everybody 내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내 집으로. 예, yeah, 미국에서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할 때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아, 그건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거의 음.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집으로 초대해요,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탱스게빙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파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네. 집에서 홈 파티를 많이 해요. 음, 그거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제 네. move out을 하잖아요. 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안 하지만 한 뭐~ 대학교 때 어. 고등학교 졸업이나 어허. 어~ 대학교 뭐~ 졸업하거나 어허. 반드시 이제 부모님 집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월세가 좀 싸고 아니면은 보증금이 많이 부담이 없으니까 음. 월세가 비싸도 불구하고 음, 음, 음. 무리해서라도 보증금이 작으니까 월세를 좀 작게 아~ 비싸게 내더라도 다 음. 어~ 자취를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좀 집에서 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That's right.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프리 드링크라는 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프리 드링크라는 것은 드링크는 술 마시다라는 뉘앙스 있죠 네. 프리 드링크는 이제 식당 아니면 클럽 이런 데서 어. 술 마시면 좀 비싸잖아요 어허.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단은 프리 어허. 드링크를 하자 일단 마시고 야. 가자 어, 어. 어. 그래서 편의점에서 맥주하고 이런 거 사서 어. 뭐 게임 비어펑 같은 거 어허. 하고 어허. 네, 조금 이제 취해지면서 알딸딸한 상태에서 가면 좀 싸니까 네, 그래서 진짜 <laughs> 술값이 술값을 아끼기 위해서 어, 어. (20대) 때 돈도 많이 없을 때 그럼요, 특히 많이 그럼. Yeah. 그래서, 이제 집에서 게스트를 음. 이제 돌아가면서 초대를 하죠. 음. 네, 집. 친구 집을. 음. 근데 항상 그 똑같은 집에 가는 경향이 조금 있긴 있어요. 음. 제그 편한 집이 있거든요. <laughs> anyway. 어, 미국에서는 프리드링크 문화도 진짜 많고요. 네. 네. 하여튼 근데 우리 집에서는 좀 그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음. 우리는 이제 결혼할 때까지 집에 사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결혼하면은 또그이가좀 눈치 보일 수가 있고. 그렇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 미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프리드링크 말고 음. 이제 그냥 파티 모임을 가질 때 음. 보통 어떻게 음식을 먹나요? 요 요즘은요 여러분. 음. Uber Eats가 있어서,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여러 군데에서 뭐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딜리버리가 가능한 건 정말 음. 피자밖에 없었어요. Chinese food, Chinese food or pizza, 음. just 그렇죠. like. 제가 살살 살 때, 그렇 그럴 때는 정말 피자 말고는 오를 할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어, 배민, 어. 그렇 그런 게 없었는데, 어. 근데 이제 그게 좀 지겨워질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스페셜한 어, 날, 음. 네, 뭔가 이제 우리도 배달 음식이 이제 친구들끼리 지겨웠기 때문에 음흠, 음흠. 야 우리 뭔가 한 명씩 요리를 좀 해오자라고 음. 할 때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팟럭. 맞아요. 팟럭. 각자가, 각자가 음식을 가져는 나눠 먹는 방식이죠. 네, 파 파티에 대해서 말씀드릴. 되고 싶어서 이걸 적어봤고요. 팟럭 네. 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 이거 조금 음. unfair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데이비 선생님이 떡볶이를 사오고 우리 피디님께서 피자 사오고 mm -hmm.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Chinese food를 사온다든지 right. 이렇게 해가지고 share하는 것을 팟럭 파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교포들이랑 팟럭을 한다면은 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Uh, hey, you you bring the 된장찌개 and then you bring the 불고기. <laughs> And then I'll prepare the 떡볶이, 오케이. Okay? Oh my right. god.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써 있는 게 맥주는 기본적으로 냉장고나 이제 큰 아이스박스 어. 보관한다고 하잖아요. 쿨러 그렇죠. c o o l e 라고 하는데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BYOB라는 게또 있어요. 맞아요, Bring Your Own Beer Party. 그렇니다 Bring Your Own Beer. 그래서 호스트하는 사람이 하면 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한 명씩 뭐 s i 음. 여섯 캔씩 가져와가지고 본인이 갖고 온 것만 마시는 거예요. 맞아요. B Y O B라는 게 있습니다. 네, Bring Your Own Beer. 너가 마실 음. 맥주는 네가 가져와. 그래서 so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렸으니까 네. 언젠가 우리도 EBS에서 파티하면서 B Y O B 하십시오. <웃음> <웃음> 좋을 것 같아요. 오 a y okay. Alright, guys, 오늘도 어, 재밌었나요, 여러분? I hope so. Um, I hope so too. So 수고 많으셨고요. We'll see you tomorrow. Bye. 우리 내일 right. 만나요. And we'll listen to Party Rock and. Anthem by LMFAO. Let's go! Party Rock is in the house tonight. Everybody just have a good time. Yeah. And we gonna make you lose your mind. Woo. Everybody just have a good time. Cut. Party Rock is in the house tonight. It's a good time